와, 트로이. 자, 새로네요. 새로면 투수 나쁘지 않은데.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자, 뒤가 없는 세트. 14진로도 안 찍고. 이번 경기 승리만 새로인지 아닌지 이걸 알고 의식하고 빌드를 타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14진로서 안 찍었어요, 일단. 어, 대각 서치가 아니면 잠깐만. 대각 서치면 뭐 투팩 같은 거 하나? 뭐 할 게 있나? 테란이 대각 서치 하는 건 좀 흔하지 않은데? 세로였으면 진작에 서치가 와야 됐다 이건가? 자, 김윤중은 일드라데. 어, 19넥이네요, 19넥. 김윤중도 대각 서치가네요. 세로였으면 진작에 서로 서치가 와야 됐다 뭐 이런 뜻인가 본데. 사마린, 펄쳐 찌르기. 뭐 아까도 나왔었는데, 레트로에서. 세로에서 투팽 무섭죠. 내가 그래서 죽었잖아, 옛날에 결승에서. 와, 마린 잘 잡았어. 아니,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드라가 안에 꽁꽁 들어가 있는데, 마린이랑 찔러서 이거를 괜히 죽어줄 필요가 있나? 저 선리버. 선리버하고 캐리어 갈 수도 있겠다. 섬에 예, 셔틀 나오자마자 프로브 갖다 놓고. 아, 이거 빼야죠. 쑥 들어가나요, 터렛? 오, 완성되는 게 아니었구나. 쑥 들어가서, 오. 와, 여기 이용해주면서. 와, 와, 근데 어, 터렛. 여기 터렛 끼워놨어요. 와, 저 터렛 없었으면은. 와, 윤중이 포스 있었는데 바로 주랭랑. 여기서 바로 뺄 수밖에 없었던. 삼렉도 눌렀고. 길목 좁은 걸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건데 큰 사고는 안 났습니다, 이재호 선수. 네, 골리안 나왔습니다. 빨리 빠져야 돼요. 골리안. 오, 잠깐 부빙샷. 오. 와. 조금 늦었으면은 그냥 떨어. 이렇게 하고 캐리어 같은 거 안 가고 그냥 지상. 와, 근데 새로면은 이거 타이밍 저기 셋이 언덕 끼고 나오면은 지옥일 텐데. 그래도 윤중이도 유닛 잘 찍고 하는 타입이라 리버로 막기에는 언덕을 끼고 내려가고 저 셋이의 벽이잖아요. 벽에 붙여서 전진한 다음에 셋이 벽 언덕에 올리면 터렛도 지어주고 해서 약간 초롱성 느낌이 나는데 세로가. 그래서 토스가 좋은 맵인데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 세로에서는 또 토스에 힘든 점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냥 일반 맵처럼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일반 맵처럼 좋은 상황은 좋은 상황인 거니까 내가 찍어 누를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건지. 뭐 트리버 이거 일단 1세트 유영진한테처럼 골리앗에 이제 여기서 좀 탱크. 아니 탱크에 떠 그 죽어버리는 그런 일만 없으면 돼요. 오, 방금 하나 뭐 죽었는데. 골리앗 벌처가 갇혀진 상황입니다. 소금 안 된 셔틀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질럿 양으로 씹어 먹겠다는 건데 이제 투수도 쏟아지거든요. 인구수. 오, 이렇게 리버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피 관리 해야 돼 리버도. 두 게이트. 리버 컨트롤 해나가면서 어, 많다. 그러니까 마인 안 박혀져 있으면. 어, 리버도 죽었고, 아이 펄쳐도 죽었고, 아이 밟았다. 탱크로 리버 점사도 못했어. 어, 이제 했고. 밟았는데? 와, 윤중이 뭐야 물량. 기가 막히게. 이재호의 생각보다 빨랐어요. 네, 계속 파고들면서. 그러니까 마인을 안 박으니까 들이대는 각이 나오지. 어, 근데 여기서도 토스. 어, 근데 이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이제 리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돼. 한 번 더. 여기서 마인을 잘 박아줘야 돼. 이지훈 앞에 박았다가 내가 진출할 곳에 마인 있으면 그걸 쥐었다가. 아니 근데 왜 마인을 안 박아서. 와, 그러니까 마인을 막아야 되는데. 마인 매설도 늦었어요 지금 유닛 생산하느라. 아, 명령까지 끌어. 그래도 이거 여기 탱크까지만 잡아. 죽는 유닛 대비 그래도 토스 걸 더 많이 죽인다면. 질럿을 그냥 자, 토스도 이거 가스통 하나만 깨고 12시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3시 언덕 밟았다. 되게 좀 빠르게 느껴질 것 같아. 템플러 나왔네. 상대가 왜 이렇게 빨리 떨구고. 자, 여기 떨군 상황인데요. 하나 샷은 터졌어요. 스톰 있나요 언덕에? 와, 스톰. 오, 템플러 전진시키면은. 네, 여긴 언덕 위쪽에 탱크는 제 앞에서요. 질럿이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스톰 밑에 두 대. 거기 스톰 떨어지면. 자, 스톰. 와, 와, 질럿 후속 밟았다. 캐스트는 물량의 김윤중. 와, 지금 더 멀티 욕심도 없고 네. 쥐어짜는. 와, 진짜 아름답게 들어갔네. 와, 우리 윤중인 포스 뭐야?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힘도 세고 네. 타이밍도 빠르고. 아니 이재호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오늘 진출 1등 1등 확률 제일 높았는데 이게 패자조에서 김윤중한테 탈락한다고요 이게? 네. 트리플 뽕볶기로. 그렇죠. 그래서 병력 싸움을 통해서 확장 기지까지 함락하고. 자, 일단 선발 뒤에 캐논 있나요? 오, 캐논 없다 일단.
이 견제 유닛이 못 타있나? 저게? 세시 쪽을 살리는 이런 운영이 나왔어야 돼. 와, 근데 저기 뭐 몰살해도 답 없겠다. 여기가 끝났는데. 그냥 네, 일단 마비는 시켰고. 오, 잠깐만. 공이업이 찍혀 있다며? 어? 3컵? 어? 어, 잠깐만요. 아니, 너무 2절 3절 다쳤는데? 아니 3시에 지금 SCP 조금이라 붙었잖아. 이거 공이업만 찍혀 있으면 드라군까지 싹 다 막아가지고 이거는. 안마랑 쪽에서 만약에 상대방 병력을 다 소멸시키고 템플러 초 작업을 통해서 네. 네. 상대방의 잠시만요 이거 줄여줘서 다시 한번 인구수 20차이면 아 1분이 진짜 많이 상하긴 했는데 장어출 안 돌아가면 마비가 됐어. 저 드랍시 아 저거 진짜 큰 건데 드랍시 지금 드랍시 반화 때문에 내가 봤을 때 3시는 포기해야 되고 혼란스러워 왔거든요. 네. 완전히 뭔가 좀 한번 모아야 돼 지금. 어떻게든 한번더 꼬라박아주길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내려고 올라갔는데 안 3시까지 막으려면 셔틀 때문에 터렛도 막아야 되고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3시도 깔끔하게 날린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러니까 조금 이제 멀티 관리를 좀 하는 투수도 프로브 많이 없긴 한데 쏟아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30차에 그렇죠. 창출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좀 어쩌지 테라 진짜 똥꼬 찢어질 정도로 그냥 가난해요. 그냥 뽑아내서 전투를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오 셔틀 잡으러 왔어. 와 이걸 여기까지 해야지 그냥. 와! 와! 원템만 타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지오 갑자기 분리할 때 갑자기 좀 잘하네. 어떤 위치에서 버티기는 변경 양도 지금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섬도 저기 커맨드인가요? 테란 옆에? 엠베랑 그런 게 아니라 커맨드야 저게? 끝내려고 갔는데 만약에 저 언덕 여기서 무너질 것 같다 뭔가. 공이업도 아직 안 돼 있고. 견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 이렇게 되면 좀 꼬일 수 있어요. 이거 전투에서 승리가. 오 마이네 이런 거 유닛도 잃고 이러면 또. 프로세스. 네. 오 그나마 질러. 아 가스통이 하나만 부서져서. 이건 지금 무결점으로 그냥. 와 탱크 와. 아 토스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병력을 더 조합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도 3시에서 가습하고 있고 하나 플레이지만 엄청 아 섬이 엠베였네. 자 섬 지역으로 이동. 프로토스는 적당히 지금은 유닛을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는 좀 상대방의 병력 구조를 좀 깨고 싶은 마음이 이업을 안 찍어놨나? 안 되네. 난 공격 찍어놨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추가적인 그 테란의 확장 예정 지역에도 와 인구수 50차 이거 버티기 힘들다. 나오자마자 후속이 투수 후속이 바로 코닫는 곳이라. 갖고 있는 탑이 하거든요. 지금 180 저 위에서 님 내려오는 병력 셔틀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포지션이 더 좋아요. 네, 지금 테란이. 그러면 테란 언더 위쪽에 테란 이거 한 번만 막으면 돼요. 자 이제 막아내면 저기 한 방. 저 이제 건물이랑 잘하고 있는데 디펜시브 같은 거 없나요? 위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고 아래쪽도 지금 아 못 버틴다. 밀었다. 이제 이렇게 밀립니다. 이제요. 제차 뚫었고. 아 근데 정중이가 힘싸움 진짜 잘하야 돼. 구도가 아름답게 박히네. 밀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전투 끝나니까 공이업 찍혔어요. 와 공이업이 이제 찍혔어? 와 공이업 돼 있었으면 좀 약간 양상 달랐을 것 같은데. 진짜 맘먹고 200을 딱 채웠다면 공이업을 찍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80을 들어갔어요. 네 대부분 이제 와 처음에 마인만 좀 꼼꼼히 박았으면은 토스가 약간 박는 느낌 나왔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막히니까 조금 분위기 묘해져서 네. 이제는 멀티를 정리하고 들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김윤중이 3시간이 박살납니다. 지금 장원출에 문제가 발생한 대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네. 업그레이드는 와 GG 네. 김윤중